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밤에 제가 숙취 때문에 방송을 못 했는데 한잔하느라 좀 숙취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이제 좀단 걸로 풀거든요. 단거 아니면 짠 걸로 풀는데 뭐 약간 그냥 얼큰한 걸 먹는다든지 그 모르겠어. 그 해물한성탕면을 집에서 가족들이 사왔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녹화를 리뷰를 할 거고요. 일단은 네 바로 여기 이제 오랜만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 크리스피 크림 있죠? 네, 이 크리스피 크림으로 한번 숙취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피 크림은요, 이게 그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는 그 겉에 이제 그 설탕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땐 사실 이거보다 좀 컸어요. 좀 어릴 땐 이거보다 좀 컸는데 언젠가부터 크기가 살짝 줄었어요. 언젠가부터 크기가 좀 살짝 줄었고 그 이게 크리스피 크림이요. 원래 한국 1호점이 신촌 명물거리에 있었어요. 신촌 명물의 거리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나 거기서 좀막 시간도 때우고 막 많이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니. 그리고 사실 이 크리스피 크림은요. 사실 최고의 인기 메뉴는 이거 오리지널 글레이즈도 맞아요.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너츠가 맞는데, 약간 던킨 도너츠에서도 약간 이런 류의 도너츠 있어요. 이렇게 설탕 코팅하는 그런 도너츠가 있는데, 글쎄요. 근데 맛이 같은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요 던킨 도너츠 거하고 이거를 한번 좀 비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던킨 도너츠와 크리스피 크림 어느 게더 맛있게 하여간 그래서 그냥 그 해보겠는데 그 옛날에 그 크리스피 크림이요 옛날에 크리스피 크림이 진짜 그 신촌에 한국 1호점 있을 땐요 제가 어릴 때 가본 기억이 있거든요. 가면요 가면 어떻게 있었냐면 줄을 그때는 진짜 사람들 막줄 서서 샀어요. 그때 줄 서서 샀는데 막 들어가서 너무 이제 줄이 기니깐요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요 사람들한테 이거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하나씩 맛보라고요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야. 물론 그때 아마 이 크리스피 크림 한국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마케팅 차원에서 해줬을 수도 있어요. 신촌 1호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나 신촌만 있었나? 하여간 지금은 이거 크리스피 크림은 그 한국 쪽 판매가 롯데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롯데 여러분들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이런 데 가시면 크리스피 크림이 다 있어요. 하나씩. 크리스피 크림, 엔젤리너스, 롯데리아는 꼭 있어요.
놔두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 있는데 여기 가면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이 오리지널 글레이즈들을 하나씩 먹어요. 하나씩 먹었었고 그래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먹는 동안 순서가 와요. 먹는 동안 순서가 오면 이간 박스 주세요 하면요. 아, 이거는 그 6개 사이즈가 있고요. 12개 사이즈가 있어요. 12개 한 박스 사이즈가. 근데 요즘 12개 한 박스로는 안 팔고 막 뭐냐 파나? 12개 한 박스가 있고 또 6개 한 박스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 몰라 12개가 한 박스인 거는 이제 안팔 수도 있어요. 그 들고 가기가 힘들거든. 그 포장을 들고 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안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그 크리스피 크림 이거 그 이제 먹고 나서 그 먹을 때 이제 커피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먹었었죠. 내가 이걸 처음 먹어봤을 때가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막 대학 가고 막 그럴 때 그때쯤에 한번 이게 접해본 건데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이 크림 포장이 설탕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거 슈가 코팅이 돼 있어요. 슈가 코팅이 돼 있어서 여기 손가락에 대면요 설탕 코팅이 체온에 의해서 살을 녹아요. 체온에 의해서 사르르르 녹고요. 하여간 애기야. 뭐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이거 설탕 떨어지면 낭패인데. 그래서 이거 크리스피 크림 막 6개 한 박스 먹방하고 막 그런 분 있지 않았나? 어쨌든 제가 나중에요 그 나중에 시간 되면요 이거 하나를 아니다 포장은 안 되겠지? 왜냐면 내가 나중에 그냥 그 이제 따로 나가 살고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뭐 제가 따로 나가 살고 그러면 이제 그 요리 컨텐츠도 하고 막 그럴 건데 결혼 준비할 때 그때쯤 되면 요리 컨텐츠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돈 많이 벌 때.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나가 살고 그러면 요리 컨텐츠를 할 건데 막 요리도 하고 막 먹방도 많이 하고 그냥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다 해볼 건데 그럴 때쯤이면요 그때 한번 이거 크리스피 크림 한번 그한 박스 한 박스 먹방을 하든가 아니면 예전 제가 나중에 뭐 야외 방송 나갈 일 있을 때그 크리스피 크림 한번 뭐 그때 가서 한번 먹방 해보죠 뭐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크리스피 크림 그 한국 1호점이었던 그 신촌점 그 신촌점이 왜 없어졌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20대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피 크림인데 그렇게 자주 먹은 건 아니지만 제 20대의 기억 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피 크림이었거든요. 그리하니 좀 이게 무엇이냐? 크리스피 크림이 그러니까 정말 그 추억거리였던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촌에서 명물이었던 그러니까 제
약간 그런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촌에서 정말 그 기억에 남았던 장소들. 일단 하나가 크리스피 크림. 제가 20살 때 처음 봤다는 그 크리스피 크림 한국 1호점이 신촌 명물거리에 있었고, 그 다음 있었던 게 신촌의 엔터. 종합 그 게임 아케이드 센터 있죠? 엔터. 옛날엔 막 엔터가 막몇개 층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갈수록 막그 줄어들고 막 그랬었죠. 엔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신촌의 엔터는요, 2014년인가 2015년인가 그때, 2016년까지 있었어요, 엔터는. 신촌의 엔터는 2016년까지 있었는데, 엔터가 없어진 그 시기가, 2016년에 그 KPF, 펌프 대회, 한국 대회, 서울 수도권 예선. 수도권 예선 그것까지 하고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신촌에서 펌프하는 사람들의 그 본거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촌 짱오락실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짱오락실이 뭐냐 프랜차이즈가 많아졌어요. 그랬다가 2016년이 되고 2017년 봄에 지플렉스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지플렉스 생긴 이후로는 지금 현재 제가 펌프하는 홈구장은 지플렉스예요. 짱오락실 갈 때보다 조금 더 가까워서. 지플렉스가 본거지고요. 그리고 거기는 스텝 제작자인 에릭이 알바를 뛰고 있어요. 아니야, 알바랑 직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특정 시간대에 일을 해요, 밤 시간대에. 그래서, 펌프 관리만큼은 아무래도 스텝 제작자가니까 확실해. 제작자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텝 제작자가. 그러고 하여간 신촌 엔터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민토, 민들레 영토. 그 민들레 영토 만들었던 그 지승용 씨가 나랑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하여간 그랬는데, 지금 민토가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거의 없죠. 옛날엔 진짜 민토가 진짜 많았고, 원래 시작이 신촌이거든요? 근데 신촌이 지금 없어요. 원래 그 민토, 오리지널 있었던 자리가 이미 딴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원래 신촌에 그 짱오락실 있는 지금 그 건물이, 이제 민토가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간대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짱오락실로 바뀐 거고, 짱오락실 이외에 다른 여러 건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거기 아직도 아마 펌프 기계 CX한데 TX한데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플렉스가 딱 생긴 그 시점이 그거거든요. LX 기계가 딱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LX 기계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시점이 지플렉스 생길 때였어요. 제가 알기로 LX가 뭐냐, 인텔 계열 컴퓨터거든요? 펌프 기체가? 그래서, LX 기계가, 제가 알기로 사양이, 펜티엄 G 시리즈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GT1030이 껴있어요. GT, 그, 그래픽 카드, 그, 지포스 거, 10세대야. 하여간, 1030? 아마, 이거보다,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750Ti거든요? 김이부님이, GTX 1060, 뭐냐, 몇만 원을 팔았다는데. 그 중고로 매물 나왔던 거. 그거 내가 샀으면, 에이씨. 1060 거의, 그냥, 진짜, 완전히 떨이로 얻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왜냐면, GTX 1060이요. 3기가짜리가 20만원대고, 6기가가 내가 알기로 30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1060 시리즈가 3기가, 6기가 있잖아요. 약간 TI라는 이름은 안 붙였지만 6기가 있어요. 하여간 그런데 사실 그래서 걱정이거든요. 1050 Ti가 4기가짜리고 1060이 3기가짜리예요. 그래서 그두개 중에 뭘 할까 솔직히 좀 고민해. 1060이 좀더 좋긴 좋은데. 근데 솔직히 1060은요, 일단은 FHD 사양까지는 3기가나 6기가나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6기가도 솔직히 4K까지는 좀 무리야. 4K 모니터 쓸 거면 최소가 1070 가야 돼요. 그거고. 사실 그리고 좀 어쨌든 그래서 그 펌프 기기에도 그래픽 카드가 껴 있어요. 껴 있고 그 하여간 뭐냐. 그래서 크리스피 크림하고 엔터하고 민토 이세 개가 없어지니까 진짜 옛날의 신촌이 옛날 신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물론 저는 뭐 연대, 서강대 막 이런 학교를 다닌 적은 없어요. 몰라. 나중에 그 대학원이나 어디로 가면 가겠지만, 대학원 갈 건덕지도 없고,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제가 뭐 그래요. 그렇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그런, 대학원? 아니, 갑자기 대학원 얘기. 하여간 그래서 그런 추억의 장소들이 막더 남았으면 좋겠는데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상업 공간일 때. 상업적 공간이면 진짜 시간이 지나면요. 요즘은 오래가는 집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저기 시골, 응? 뭐, 군의 읍, 이런 데나 가면, 거기나 가면 좀 약간 그, 있을 거예요. 그 정말 몇십 년째 대를 이어가서 가업을 이어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냐 그네 막내 외숙모도 그 국외 읍에서 지금 막 진짜 한 몇십 년 전부터 그냥 그 결혼하기 전부터 거의 미용실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외숙모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운영을 하는데 뭐 그래요. 지금도 그집 운영은 하고 하여간 뭐 그런데 미용실. 미용실. 그래서 가끔 막 명절 때는요 진짜 그냥 외숙모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르고 뭐 그랬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전담 자르는 그 이제 헤어 케어 해주는 곳이 있지만, 지금 해주는 샵이 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진짜 막 그런 시골 가면, 진짜 시골 그 마을 단위 있잖아요. 무슨 리. 그런 마을은요, 진짜 구멍가게, 아직도 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제가 한 30몇 년, 30년 넘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가게가 있어요. 막 그런 데도 있는데 신촌은 그런 집이 지금 별로 안 남았어요. 민토가 일단 없어졌고 민토 종로에는 있더라고. 아직도 종로에는 있고요. 그 뭐냐 종로에는 아직도 있었고 그리하고 그 뭐냐 아직도 지금 종로에는 민토가 있어요. 그 YMCA 건물. 그 YMCA 건물에 아직도 민토가 있고 그리고 대학로가 민토가 꽤 오래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대학로에 아마 민토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한 곳에 진짜 오랫동안 있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그 도시에 있는 번화가일수록 그한 자리에 정말 오랫동안 있는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형제갈비 그게 한몇년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고, 그또 진짜 오래 있었던 게 뭐가 있더라? 그 대학로의 그 오기모라고 그 떡볶이 집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거는 장소를 확장 이전했어요. 좀 약간 그래도 깔끔한 건물로. 그거는 그쪽은 잘된것 같고, 대학로에 돌쇠 아저씨. 그 돌쇠 아저씨라고 막그막막 볶음밥도 있고 피자도 있고 막 라면도 있고 막 그런 집 있잖아요. 막뭐 친구 세트 뭐 커피 세트 뭐 이런 거 그런 거막 있는 그 음식점 거기에 아직 있어요. 심지어 돌쇠 아저씨 그거는 그 이제 프랜차이즈화가 돼가지고 그 이제 지점들이 생겼더라고요. 그 어디 있냐면 그 뭐시냐 강남에도 있고요, 신촌에도 있고 하여간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돌쇠 아저씨는. 그리고 대학로에요, 그 본점 있고 아마 건너편에 또 따로 있을 거예요. 대학로 건너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따로 있어요. 그러고 참, 그, 뭔가를 유지한다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신촌에서요, 지금 제일 오래된, 뭐, 명소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그, 신촌 오거리에 있던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가, 그, 신촌 오거리에 있었고, 그, 연대 앞에 가는 길에도 하나 있었는데, 신촌 오거리 앞에는 없어졌어요. 거기가 신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이는 장소였는데 그게 없어졌고, 그리고 신촌의 녹색 극장하고 그 이대역에서 숭문여고등학교 그 내려가는 그 길에 있던 영화나라인가 그 건물도 없어졌어요. 영화나라는 아예 헐리고 그 영화나라가 스크린이 꽤 컸거든요. 약간 그 건물이 없어졌고요. 하여간 없어진 게좀 많아. 좀 씁쓸해요. 뭐가 좀 있었다가 없어지고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기억에 남아있다가 좀그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 또 이제 기억나서 찾아갈 만한 그런 장소가 안 남아있어요. 지플렉스도 어떻게 보면 2017년이면 2017년 내가 막 거의 30대 다 돼갈 때뭐 그때쯤에 생긴 거니까. 어쨌든 뭐 지플렉스는 지금 내가 항상 가는 그런 명소가 됐고, 약간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플렉스는. 지플렉스는 그런 기억이 있고, 신촌에선 그 3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의선 신촌역 옛날 역사는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서울역처럼 경성역. 근데 이제 그 경의선 신촌역이 그 지금은 이제 약간 그 현대식 건물이 됐어요. 그 이제 광역전철이 다니게 되면서 현대 건물 민자역사로 바뀌었는데 원래 거기가 밀리오레였거든요. 근데 망했어. 밀리오레는 망하고 그 메가박스는 남아있어요. 그 경의선 신촌역에 지금 메가박스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메가박스 있고 뭐 다른 거 뭐가 있는지 또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막 중간중간에 막빈 공간이 엄청 많아요. 제가 막그막 다른 건물들도 막 많이 가보고 막 그러는데 그 건물들 보면 꼭그 가운데 안에 그빈 공간들이 있어요. 막 쇼핑몰 있고 막다 있는데 그건 빈 공간들. 그래서 그런 빈 공간을 참뭐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 없으니까 그냥 뭔가 좀 아쉬워요. 그냥 많이 아쉽고 그냥 그리고 신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명소가 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신촌에 다 명소였는데 약간 그랬었고 아, 나 그거 해볼까? 그 볼링 레슨 해볼까요? 왜냐면 그 볼링 레슨 그거 방송하면 그 뭐냐 그 레슨하는 비용은 거의 아프리카 TV에서 다 대주거든요. 한번 해볼까? 아, 나 신촌에서 볼링도 했었는데. 그 진짜 막 내가 볼링 처음 배웠던 그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 건물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그 거기 지금 아예 건물을 다 헐고 거의 완전 녹지예요. 그렇고 또 뭐가 있더라? 뭐가 있었냐면 이대에 뭐가 있더라? 또 기억이 나는 건물? 녹색 극장. 맞아, 녹색 극장. 아까 얘기하려다 맞죠? 녹색 극장 없어지고 거기가 뭐 학원 건물 막 이런 걸로 바뀌었거든요? 하여간 거기도 그렇고. 그 건물 없어졌고 아마 녹색 극장은 그것 때문에 망했을 거예요. 그 조금 위로 올라가면요, 지금 그 아트레온이라는 그 빌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트레온이 원래 그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영화 배급 이런 거를 좀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영화관 자체는 그 CGV에서 인수한 것 같아요. 영화관 자체는 CGV에서 인수했어. 그래서 그 CGV 신촌 아트레온으로 돼 있고요. 하여간 CGV 하여간 뭐 그래요. 신촌 아트레온. 하여간 영화관도 그렇게 없어진 게 있고 녹색 극장 그래서 없어지고. 랜드 시네마 있었어요. 그 그랜드마트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원래 그랜드 백화점이었거든요. 근데 백화점까진 지금 없어지고 그 안에 그냥 피자몰 뭐 자연별곡 하여간 뭐 그냥 별의별 그냥 쇼핑몰 여러 쇼핑몰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랜드 백화점은 아니에요. 물론 지하에 마트는 있는데 거기 내가 지금 형태로 바뀌고 나서는 아직 구경 안 해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진짜 꼭대기 층에는 랜드 시네마 그랜드 시네마가 있었거든요. 없어졌고요. 그랜드 시네마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그 여러분 전자랜드 있잖아요. 전자랜드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호점이요. 1호점이 용산이 아니에요. 그 전자랜드가 처음 생겼던 곳은요 석촌역이에요. 전자랜드 처음 생겼던 데는 지금도 아마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석촌역. 석촌역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뭐 울산에 생기고 하여간 그때 막 강호동 씨가 막 열심히 그 광고 나오고 막 그랬던 그곳 장소가 있어요. 1호점이
석촌역에 있었어요. 8호선 생기기도 전에 생겼어. 처음에. 그러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 전자랜드가 이제 드디어 용산 전자상가에 들어왔어요. 용산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 건물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전자랜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안에 막 영화관도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원래는 전자랜드에서 운영하는 랜드시네마였는데, 거기도 아마 지금 그 영화관 운영은 롯데시네마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도 롯데야. 그게 롯데고, 거기서 하고 있고, 하여간 있었어요, 그게. 하여간 그건 여러가지 좀 있었는데, 하여간 그런 추억의 장소들. 아, 뭔가 좀 많이 없어지니까 약간 그런거야. 그 막 오락실 가서 막 펌프하고 막 그런 장소들이 없어지고 막 하는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제 입장에선 좀 안타깝고, 조금 안타깝 또 그런 뭔가 진짜 막 나중에 그 제가 막 애들 낳고 애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학교 다닐 때까지 막 크고 그러면 막 어디 막 데리고 가서 여기는 아빠가 어릴 때 막 막 영화 보고 막 아니면 아빠가 막 어릴 때 막 펌프하고 막 그랬던 장소야 막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니 좀 안타까워요. 그런 장소들이 없어졌다는 게. 막 추억의 장소들 없어지고 막 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네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 원래 6개들이었는데 그 식구들하고 3개 먹었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 지금 제가 방송에서 3개째 먹고 있어요. 막 입에 막 물르고 뭐 그러진 않아 아직까지는. 근데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 옛날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참 그때는 막 그 엔터가 없어진 게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엔터가요 원래 안다미로가 그 펌프 만든 기업이잖아요. 펌프 만들고 나서 안다미로가 계속해서 막 다른 그 게임기들 막 만들고 게임도 막 많이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안다미로가 그래서 만든 오락실 엔터예요. 그랬는데 없어졌죠. 안타까워. 그리고 아직도 안 없어진 데가 그 신천 뿅뿅 그거라고, 잠실 본동에 잠실 정당 옆에 있는 오락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뿅뿅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 건너편에요. 아
거기 이름을 까먹었다. 잠실 뭐가 있었는데? 그 하여간 최근에 그 뭐가 생겼거든요. 잠실 그러니까 지금 잠실세네요. 뭐가 생겼는데? 아 물론 그 4번 잠실세내역 4번 출구 거기가 이제 원래 그 잠실세내역에서 위치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통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옛날엔 그런 잠실세내역으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잠실세내역이요. 그 다음에 이제 9호선 종합운동장역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 종합운동장역이 생긴 이후로는 저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그 뭐냐. 그래서 그 잠실세내역 그 뒤쪽에 그막 술집들 막 이런다면 막 술집 막 노래방 가세요 막 노래방 가세요 막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하철 타러 가요 하면 지하철역 저쪽인데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아 종합운동장역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가 9호선역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 지점쯤 가면 원래 그 잠실세내역보다 종합운동장이 더 가까운데. 하여간 뭐 그래요. 하여간 호갱 영업하려면 주변 지리부터 좀 확실히 좀 하고 영업을 하시지. 뭐 그렇고요. 그래서 크리스피 크림 물세개다 먹었네. 남아있던 세개다 먹고. 사실 이렇게 6개짜리 한 박스가 부엌에 더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꺼내오면 낮에 엄마한테 엄청 욕먹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지금 저는 여기서 녹화를 여기서 종료를 하고, 근데 지금 저 제가 먹은 게 올라와서 화장실 가야 될것 같아.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그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숙명이에요. 그럼 노래 듣고 계세요.